하반기 참 시장 대응하시기 참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험한 바다에 좀 등대처럼 뭔가 좀 이게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싶기도 하고 기대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방송사에서 은행, 증권, 보험사 그 PB 5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했죠. 투자 전략 결과를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이데일리가 지난주 이틀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 PB라고 해서 프라이빗 이제 뱅커라고 하는데 주제는 금리 인상발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포 심리를 갖기 네. 마련이거든요. 이들은 PB들은 미국 연준의 하반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좀 높게 봤습니다. 당장은 뭐 실시가 되지 않더라도 그 실시 가능성을 매우 좀 유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동안 아주 침체됐을 때뭐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완화 정책을 썼었는데 경제적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 신호를 알고 그동안 해줬던 걸좀 걷어들이는 걸 말하는데요. 이에 좀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쳐지면서 이런 또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주식시장은 조정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판단이었고 이에 변동성이 높은 시기일수록 이제 안전자산 비중을 높일 때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PB50 50인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봤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주식 투자를 추천한 비중이 33%입니다. 그런데 괄호 안에 38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1분기 38% 비중이었는데 1분기에 비해서 현재 보니까 줄였네요. 그렇죠. 눈에 띄게 좀 낮아진 겁니다. 작년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는 코로나19가 엄습했던 때였습니다. 이때 주식 비중이 29%, 작년 3분기는 주식 비중이 30%.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강 시장이었던 올해 초와 좀 비교하면은 확연히 주식을 추천하는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결과를 도출해 낼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추천하는 전략은 바로 현금성 자산 이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23%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예금이나 그 머니마켓 펀드, MMF에 이제 현금을 놓아두는 것도 하나의 좀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인 즉슨 때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투자 전략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에는 현금성 자산에 대한 그런 보유 비중이 16% 정도 이제 권유를 했는데 이게 7%포인트가 늘었다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보유 비중에 대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자산가들은 그래서 이제 종합해보면 일찌감치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연초에도 우리 회사에서 이 설문조사 했었잖아요. 그때보다 이제 전문가들 보니까 시각이 보수적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제 안전자산 투자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될 걸까요? 앵커니처럼 저희 이제 뉴스인 이슈를 잘 보시는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주식 투자를 강력 추천했는데 이게 7개월에서 8개월이 된 사이에 좀 보수적으로 전략이 좀 바뀌었구나라는 걸이 통계 지표를 통해서 보면 알수 있게 되는데요. 이 하반기 주식 시장을 이제 박스권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PB 중 절반 이상입니다. 50명이 이제 설문에 임했는데요. 그 절반 이상이 3,00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정도 예상을 했고요. 3,000선이 힘들 것이다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얘기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 비중을 보면 한1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국내 시장에 대해서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PB들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요. 신재생,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50명의 PB들의 의견을 보면 그 절반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국내 그리고 미국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신재생, 바이오 종목들 투자 접근이 유효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국내를 좀 나눠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친환경 산업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반영이 되면 또뛸 가능성이 있는데 바이오 관련 종목이 26.5%, 그리고 신재생 관련 종목이 22.4% 추천을 했습니다. 실제로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요, 이달 들어서만 거의 70% 가깝게 급등을 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백신 후보의 3상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 아실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제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거든요. 네. 오늘은 뭐 대부분의 종목이 다 엎어지기 때문에 이걸 좀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모더나 백신의 위탁 생산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좀 탄력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이래 들어 주가가 10% 상승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는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재생 관련 종목이 36.7%로 보이실 겁니다. 가장 많이 추천을 했다라는 점이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이제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또 다른 표를 한번 보시면 이건 이제 연령별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이제 추천한 그런 부분인데요. 보시면 20대에서 30대 그리고 40대에서 50대까지 이렇게 좀 나눠서 투자자들에게 전략을 제시했는데 그 공통적인 부분이 모두 미국 주식 직접 투자가 단연 선호된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중은 올해 초보다 는 건데 국내 주식이 20% 머물러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그래도 확연히 좀 선호도가 좀 다른 예, 뛰어난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달러 투자에 대한 방법도 제시가 됐습니다. 네. 한 의견으로 이 코스피가 빠질 때 명확하게 올라가는 것은 환율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한 그런 PB도 있었는데요. 네. 달러를 매입하는 게 현금 비중을 높이는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즘 같은 때는 달러화의 유효성이 입증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산가들은 이미 또 한 측면에서 이 달러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끝으로 그 가상자산 쪽이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나요? 네. 가상자산은 지난 1년간 아주 뜨거웠는데 역시나 좀 부정적인 보수적인 의견이 일색이었습니다. PB50명의 의견을 보면 36%가 보합이었고 그리고 하락할 것이다가 한 28%를 기록을 했는데 결국 다수가 보합권 아니면 하락권을 예상한 겁니다. 그나마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코인은 비트코인 정도 이 부분인데 나머지 다른 코인들은 주식시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의견을 보면 이제 코인이 한때는 금의 대체 수단으로 부각을 받았었는데 여전히 그래도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점이 이제 리스크의 그런 부분이었고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적어도 지난해에 투자한 이들 안에서이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규제도 문제인데 코인에 베팅하는 이들에게는 정부 정책인지 규제가 되면 이거는 악재성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금융당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 그 실명 인증 제휴를 한 거래소만 영업을 좀 허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또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자, 부동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현재 자산을 좀 유지하라라는 의견이었는데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결론을 내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나타나고요. 세금 때문에 현재는 메리트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공실도 늘어나서 손을 잘못 됐을 때 대출 이자만 늘어날 것이 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